유튜브를 안녕하세요. 유아유아호스문 감옥입니다. 자, 이번 3.2 버전의 신규 구현되는 바로 그 외계인 시안 종족의 전투기, 자, 중령 전투기입니다. 자, 이름하여 산토키아이, 산토끼 토끼아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쑥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 산토키아이입니다. 자, 이름 발음하기 되게 어려운 함선인데요. 자, 원래 시안 종족의 전투기가 두 개가 있었죠. 바로 경영 전투기 칼투알, 원래부터 구현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산토키아이가 같이 구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초록색 색상 특유의 모양, 이 시안 종족 특유의 전투기 들어가는 모양 가지고 아주 이쁘게 그래도 되게 잘 구성돼서 구현이 되었습니다. 되게 반짝반짝, 생각보다 반짝반짝 거리는 게 이게 이미지적으로 뭔가 되게 랩핑을 잘해놨다는 느낌도, 자동차 랩핑 그런 느낌도 좀 받고요. 꼬랑지 이렇게 생겼고요. 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저는 이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투기가 너무 두꺼워서 뭐하겠어요. 그런데 이 산토키아의 스펙이 어떻게 되나요? 카봉님 물어보실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요, 일단 소형함이고요, 소형 전투기고요. 당연히 소형급 함선이고 중형 전투기고, 그리고 이제 함선 부품이요, 보시면 이제 뭐 1사이즈 다 달리는데, 1사이즈 쿨러 2개, 1사이즈 파워플랜트 2개가 달리는데, 이게 쉴드인데요, 쉴드가 2사이즈 중형으로 1개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기 하나의 쉴드가 커틀러스 블랙과 똑같아요. 중형 쉴드가 달린다, 1인승 전투기 키우면서. 그래서 무기 스펙은 3사이즈 4개거든요 그래서 무장력은 그 세이버랑 같은데, 같은 중형 미디엄 파이터죠. 쉴드력은 산토키아이가 훨씬 더 높은, 기동성은 두고 봐야겠지만 기동성도 이게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이 상당히 개랄하게 조금 좋은 편으로 나온, 현재까지 봐서는 그런 전투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안 종족의 진짜 메인 코어 주력 전투기라고 볼 수 있죠. 인류가 이제 라이트닝이 있듯이, F8 라이트닝이 있듯이 시안 종족에는 산토키아이가 있다,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나름 스펙적으로 이해는 좀 됩니다. 무장력은 좀 뛰어나지만 몸빵이 좋고 기동성이 좋고, 이 옴니 엔진 해가지고 4방 8방으로 돌아가는 엔진이기 때문에 선회력이 좋거든요. 직진성은 잘 모르겠지만 선회력이 좋은 걸로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함선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상당히 주력전, 얘네 이 종족의 주력전투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승 캐노피에 적혀 있군요. 엔터 파일럿 시트 오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오 느낌있게 열리는데, 소리도 들려. 소리 들려. 자, 그래, 탑승해보겠어요. 엔터 파일럿 시트. 의자가 내려와. 의자가 내려와. 생각지도 못한 탑승한 거거든요. 약간 버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버그가 있었는데, 의자가, 반중력 의자가 내려오는 그런 방식으로 탑승을 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탑승 방법이었어요. 앞에 여러분 계기판 뷰 되게 화려하고 멋있는데요. 다 여기 보면 시안 종족이 언어 적혀 있습니다. 약간 여러 가지 적혀 있죠. 셀프 디스트럭션 베이스. 오픈 에스트리어 여기 있고요. 네, 헤드라이트, 뭐 뷰포인트, 뭐 이게 막 많이 있네요. 플랜넷은 어디야? 이 친구. 아래쪽 가운데 있네요. 가운데 버튼 클릭해 주십시오. 오. 자, 뷰가 딱 보시면 알겠지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냥 안 보이는 방향이 없어요. 그냥 바로 아래만 안 보일 뿐. 완전 완벽하게 열려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3인칭으로 보면 자 이런 느낌입니다. 오, 땅바닥에 바짝 붙어 있어요. 랜딩 기어가 되게 신기하게. 구조 자체가 좀 신기하긴 한데, 이번에 시안 종족 함선들이 많이 나오네요. 슈일랜도 그렇고 산도키아이도 그렇고 상당히 시안 종족 함선들이 우르르 나오기 시작했다. 자, 그럼 한번 이륙을 한번 살짝 해보면요, 쪽. 오. 자, 중량은 이거죠. 얘는 칼투알이랑 똑같습니다. 변형을 해요. 자, 랜딩 기어 다리가 약간 벌레처럼 열려 있는데, 자, 이제 N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전멸을 한번 봅시다. N. 오, 벌크업 하는 느낌인데, 약간? 살짝 벌레 갔다가 갑자기 벌크업을 해버린
그런 느낌으로 이 산토키 아이가 비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뒤에 엔진 약간 접혔는데 좀 볼까? 가니가 움직인다. 오! 어이구, 좋죠. 자, 이런 느낌으로 비행을 하는데요. 1인칭으로 보면. 오오오오오. 선율 상당히 좋은데?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유비다, 자기가. 전투에 대해서 약간 익숙하지 않다,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전투기 될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고. 소리는 약간 그 전기차 소리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주에 나왔는데요. 우주에 나온 상태로 일단 제일 궁금한 거 그거죠. 무장이 어떤 식으로 나가나. 자, 봅시다. 엄청나게 빠른데? 리프터라 그러지, 방송에서 엄청나게 빠른데? 다시 한번 써볼까요? 올라가가지고, 가운데 1.4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3인칭으로 살짝 보시면, 상태에서, 알면서 발사! 이런 느낌으로 사토키 아이가 날고 있습니다. 예쁘네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까지 봤으니까 뭐 이제 전투 한번 해봐야겠죠? 전투 한번 해보러 갑시다. 네, 전투 미션 받아볼게요. 자, 준비하고 보세요. 자, 외계인 함선이라서 퀀텀 이펙트도 다를 겁니다. 자, 시한전투 2개 퀀텀 이펙트. 자,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러분, 이번 전투 미션은 이제 짐벌 모드 킨 상태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짐벌 모드가 기본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파지 4개의 무장을 짐벌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상대방 함선 세이버 레이븐입니다. 파이어! 아, 너무 쉽게 죽어가지고, 이게 뭐, 전투적이고, 뭐, 어? 보급 미션들을 받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게 판단이 좀 애매한데요. 그래도 현재 스펙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전투기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과연 그 시향종족의 주력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미디엄 파이터고요. 가격적으로는 좀 비싸서 문제긴 한데, 스펙적으로는 같은 등급의 미디엄 파이터 중에서는 상당한 우선순위 차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친구입니다. 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칵핏 같은 것도 진짜 잘 만들어서 가지고요. 강도에서 이제 손바닥 손을 잘 보시면 여러분, 엔진을 움직이면 이렇게 왼쪽 손을 배글배글 돌리죠. 그 피치랑 요잉 이렇게 해주면 이제 손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애니메이션까지 아주 잘 만들어놨다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젝션 해봐야죠. 인젝션. 오우! 자, 이런 식으로 이젝션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산토키아 리뷰였습니다. 자, 프리뷰 보았으니까 자세한 함선 리뷰는요 실제로 본 수업에 구현되면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매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산토키아에 기대해 보도록 하십시오. 모두 유바! 자, 우주에 나온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